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은 동숙 플레이한 거 사진 뽑을 거예요. 모동숙 플레이하면서 꾸준히 사진 뽑아가지고 지금 얘네들 필름도 많이 사놨었는데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얘는 거의 다 썼고 얘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요거 위주로 뽑아야 하나 싶어요 지금.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이 옷을 입고 있는지는 다 꼬아서 알려드릴게요. 아 맞네, 이거 사진 여러 장 한 번에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맨날 그거 까먹고 한 장씩 한 장씩 20번 뽑아요. 나머지는 한 번에 뽑아야지. 나무를 흔들면 동그란 오너먼트들이 떨어지는데 빨간색이 안 나와서 올해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 못 만들 것 같아요. 언제나 열심히 사는 너에게. 아, 나는 밴덤이 이렇게 다정한 친구인 줄 몰랐잖아요. 운동만 좋아하는 무뚝뚝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다정한 편지 보내주는 거 있죠. 이 친구가 밴덤입니다. 네, 너무 이상하게 이상한 표정. 세상에, 사진 뽑는데 47분? 말도 안 돼. 여기에 이거 20장 다 붙일 수 있을까요? 이거 사진 이렇게 한 번에 싹 붙여놓으니까 가끔 갑자기 지금 다꾸하고 싶은데? 이럴 때 앉아서 꾸미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미리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그날 쓰고 싶은 스티커에 따라서 배치를 바꾸고 싶어지거든요? 바꿀 수 없어요. 그 스티커 못 쓰는 거야. 아, 맞아. 그리고 이렇게 사진 미리 붙여놓을 거면은 이런 모서리 부분은 꼼꼼하게 안 붙이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편하더라고요, 그게. 맞아. 저번에 영상에서는 어디까지 보여드렸더라? 여기 닦고 하는 거 짧구만에 넣었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틈틈이 꾸며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11월인데 여기서부터는 12월이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 스티커들 아직 다 못 쓴 거 여기에다가 잔뜩 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다리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인가? 크리스마스 스티커들 중에는 제가 산 것도 있지만 협찬받았던 것도 있고 작가님으로부터 제공받았던 것도 있거든요. 쓰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코포코의 크리스마스 스티커들은 작가님한테 협찬받았던 겁니다. 둥지 카페에서 부엉이를 만났습니다. 요 마스킹 테이프가 너무 따로 노는 것 같아가지고 살살살. 초록색 요거보다는 바닥재를 붙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쵸? 마루바닥이 낫죠? 저는 그림자 그릴 때는 보라색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주황색이나 노란색, 분홍색은 하이라이트로 많이 넣고 파란색도 그림자로 많이 쓴다. 하늘색 같은 거. 굉장히 왁자지껄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다쿠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티커 위에 포스카로 색을 입혔는데 그게 약간 빛이 반사되는 느낌이라서 빛이 쌓인 느낌이라서 무척 좋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짠입니다. 오늘도 정습 닦고. 오늘 조금 스트레스 받았어요. 많이 아니고 진짜 조금. 영상 편집하는데 제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도 맨날 그래.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여기 나 기댔는데 너무 정습 닦고 하고 싶어지는 거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코포코 스티커 쓸 건데요. 오늘은 요거 크리스마스 스티커북.
여기 페이지는 밴덤이 저한테 편지를 써준 건데요. 언제나 열심히 사는 너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지 생각해봤어 하면서 이거를 읽고 방에서 푹 쉬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카페 점원 그 앞치마인데? 제가 이거 사진 붙이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진을 이렇게 미리 붙여놓으면 원하는 스티커를 못 쓸 수 있다고.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1212 괴담? 저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맨날 얘기했던 건데 1212 귀신이었나? 1212 여러분이 좀 정해주시죠. 학교 이름은 뭘로 할까요?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 여기 아래는 마루가 좋겠죠. 이 해피온 파라다이스는 동물 친구들의 별장을 제가 꾸며주는 거예요. 별장마다 주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애플이는 사과가 가득한 집, 실루엣은 과일 향이 넘치는 집. 별장을 다 꾸미고 나서 메인으로 쓸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 이렇게 뽑아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태그를 만들어서 달아줄까요? 과일향이 넘치는 집, 사과가 가득한 집. 너무 허접한데? 좋았어. 요거를 잘 뽑기만 하면 됩니다. 제발 한 번에 잘 나와라. 칸이 나눠진 나벨 지나서 위치 대충 가늠해가지고 넣은 거였거든요. 안 잘리고 잘 나왔습니다. 작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조금 크기는 하다. 짠. 그쵸? 조금 작았어도 괜찮았겠죠?
이 스티커북에서 저는 이 각진 리본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리본 디테일이라서. 여기는 박음칠새보다 동글동글채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오늘도 다꾸는 쉽지 않구만. 아니야, 여기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색연필채야. 그죠? 이게 훨씬 낫죠? 여기 페이지는 지금 요 느낌 이대로 오른쪽은 좀 더 채우고 왼쪽은 시원하게 비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뒤에는 여기 위쪽을 이렇게 이렇게 채우고 싶거든요. 여기 위쪽을 뭔가 이렇게 채울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볼게요. 파란색 체크무늬 마테를 어떻게 잘 붙이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페이지랑.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내일 해야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은 2022년 모동수 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꾸미다가 말았었거든요. 밴덤이 편지 써준 거, 그리고 맷지가 떠나고 문복이를 새로 만났고, 해피홈, 문복이 이사 왔고, 그리고 페티카. 페티카 귀여워. 모동숲 하다 보면은 친구들 그렇게 귀엽지 않더라도 애들이 착해서 정이 잘 들거든요. 그래서 맷지한테 정 들기 전에 간다길래 보내줬어요. 가야지. 문복이 새로 왔으니까 문복이랑도 친해져야 되는데, 요새 아이템 만드느라 문복이랑은 대화를 많이 못 해봤네. 여기는 쪼람지 요거. 그리고 여기는 포코포코. 공간이 딱 여기밖에 없어서 이 아래에 눈오는 마을 하나 붙여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포코포코 붙이는 김에 오른쪽에도 포코포코 스티커들 붙여서 사진 주변 좀 꾸며놨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면 오늘 금방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오늘 다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밀렸거든요. 캡처가 잔뜩 쌓여있어요.
여기는 밴더미가 저한테 편지로 선물을 보내줬으니까 쪼람지 선물 스티커. 선물 요정 루시.